자. 저는 이제 폰트를 설치할 건데 코딩을 할때 이제 한글 폰트, 그러니까 코딩용 폰트가 있습니다. 그걸 쓰면 아주 약간 좋아요, 아주 약간. 네. 그래서 5강에다가 이거 해놨습니다. 이거 들어가셔서 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돼요. 네, 클릭해서 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디투코딩, 여기서 디투코딩 볼드 요걸 받아야 됩니다. 요거. 볼드만 설치하세요. 볼드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설치 이미 설치돼 있대요. 저는 그냥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자, 얘를 하고서 여기서 이제 파일에서 이제 설정. 여기에 단축키도 있습니다. 컨트롤하고 쉼표죠. 컨트롤하고 쉼표. 여기다가 네, 글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잠깐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 자, 여기 글꼴이라 칩니다. 그럼 여기 텍스트 편집기 있죠? 여기 글꼴 하면은 나와요. 여기에 요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D2 코딩 D 대문자 C 대문자. 이게 되나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줌이라고 하면요, 줌이라고 하면은 이게 있어요. 체크하면은 컨트롤 누른 다음에 휠 하면은 글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글자 크기를 줌 ZOOM 검색하면은 이게 나와요. 마우스 휠줌 이거 체크. 다시 글꼴을 해서 폰트를 한 20으로 할게요. 저는 이건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이게 디트코딩 특징이 뭐냐면은 숫자 0이랑 알파벳 5 같은 거 있잖아요. 숫자 0이랑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코딩용 폰트라는 의미로 0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X, 이렇게 사선을 그어놔요. 그래서 20. 이거는 네. 이게 뭐라고 숫자고요. 이건 뭐예요? 알파벳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됐으면 된 겁니다. 됐어요.